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리저리 유튜브 영상도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요. 또 이제 전자책을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과 좀 지내다가 후딱 지나가고 또 어제 또 거의 밤샘을 하면서 또 컨텐츠를 또 이것저것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뭐 계획한 대로 목표를 모두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요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 회사의 보안 프로젝트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른 법인을 또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또 저도 내년에 이제 연말 때 이렇게 목표들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세웠던 그런 목표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하다 보면은 좀더더 많은 다짐을 하게 되고 또 신기하게 많은 생각보다 많은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블로그에다가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신의 목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연도에 세웠던 목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저희 회사가 어떤 거를 추진할 것인지 또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같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회사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뭐 지금 숫자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회사 매출은 약한50% 정도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익이 그렇다고 이익이 똑같이 이렇게 50% 성장한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를 또 찾아주시고, 또 교육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인터넷 강의도 많이 활성화됐고, 또 오프라인 강의,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컨텐츠 개발 쪽이나 그쪽으로 많이 의뢰가 왔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무려 이제 6명이나, 돼서 이 컨텐츠 개발이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공개 강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사업도 동일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뭐 우리 직원들도 뭐 인센티브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 강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 또 강의도 많이 이렇게 배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목표를 이뤘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좀한 강의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모이킹 분야,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이킹을 이렇게 찾아주시고 너무나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사실 그거 이외에 제가 다른 강의들을 추진할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사실이요. 근데 뭐 틈틈이 물론 이제 취업 준비생 대상으로는 모이킹뿐만 아니고 치매 사고 대응 분석이나 악성 코드 분석이나 뭐 여러 가지 강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프로젝트에서 추진하는 그런 오프라인 강의만 제가 이제 모이킹 파트를 맡았고, 그다음에 기술 이사가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리버싱 쪽으로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이별 강사가 이제 그 포렌지 쪽으로 맡고 있었고,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이게 그룹 그런 임직원들 대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뭔가 그 계속 다른 강의들을 추진을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두이노 강의 같은 경우나 파이썬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를 좀 심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좀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저도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루즈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신규 과목으로 강의했던 거, 3개 이상을 한번 신규 과목으로 한번 취준해볼까 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역에다가 제가 작은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그룹홈이라는 것, 그 다음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어요. 그리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거의 한 6월달, 7월달까지 이제 저희 집 앞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아이들한테 무료 교육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돕자고 서로 이렇게 같이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좀
단점으로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무마가 된 거죠. 저는 이제 이 설립에 이렇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별도로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쉽게도 이게 설립이 아직 안 됐었어요. 예, 그래서 별도로 이제 내년에 이제 작은 도서관하고 교육센터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초에는 아마 지역사회를 위한, 저도 제가 항상 닉네임이 이제 복지시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공부를 할수 있고, 그다음 편안하게 여러 가지 강의들을 좀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때문에 육아에 지친 우리 집에 계시는 그 많은 어머님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들을 좀 많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년도 초에 좀 목표를 미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마지막은 이제 책세권 정도, 이게 1년에 책세권 정도 이상을 집필하는 것을 좀 목표로 뒀는데, 감사하게 일이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만 좀 많이 추진을 했고, 이제 집필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막판, 좀 힘을 내가지고 계속 원고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제가 목표했던 것들 크게, 요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목표들을 막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작은 목표들이었었고요. 큰 목표는 요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연도 목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서로 이렇게 여러분들 주의야 이렇게 공유를 하는 시간을 좀 갔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성과였던 것은 후반기 때 요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하루에 한개 정도 이상, 이게 제 목표였던 것은 후반기에 하루에 평균 한개 이상 정도의 지식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자, 이게 제 목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많은 동영상들을 막 올리잖아요. 하루에 2개 올릴 수도 있고, 하루에 뭐한개 올릴 때도 있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저 스스로 약속이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식을 알리고, 그 지식을 알리고, 그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 보통 한 15분 정도 찍으려면은 앞에 한 두세 시간 정도는 또 정리를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리서치도 하고, 막 그래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공부가 되고, 크게 성장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작은 지식이라도, 아주 쉬운 지식이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보자라는 것이 제 목표였었고요. 6개월 동안에 약한 266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제가 디지털 대학교 강의를 이제 2개 정도 합니다. 디지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또약한 40개 정도 강의를 더 찍었죠.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다 유튜브에다 공개한 것은 아니고, 저도 이제 유료 강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약한 300개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이게 6개월 동안에요. 이게 적지 않은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사실이요. 그렇지만은 제가 뿌듯하죠.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최근에 많이 찾아주시고,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고, 질문도 많이 주시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교육도 이렇게 문의가 많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전체 합해서 유튜브에 공개되는 것이 제 목표는 약한 1000개 정도. 예, 컨텐츠 1000개 정도를 하면은 뭐 대도서관님은 되진 않겠지만은 그쵸. 예, 그래도 조금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이에 제가 또 이제 전자책을 다시 사업을 시작을 했죠.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요거는 수입이 뭐 크게 남지는 않습니다. 남지는 않지만은, 국내에서도 좀 빠르게 이러한 IT 기술이나 IT 보안에 대한 지식들을 좀 빠르게 좀 찾아갈 수 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전자책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던 교육사업하고 좀 시너지를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또 저희 교육은 이제 뭐 대중적으로도 많이 공개가 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룹 쪽, 이게 기업 쪽에서 많이 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더 포장된 책
된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시너지를 좀 발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 책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도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아니면 무료로 배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없이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저희들도 살아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후배도 살아남겠죠. 기반을 잡겠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특히 요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원고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전자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저희 회사는 이제 어떤 거를 할 것이냐, 요거 목표죠. 요 목표를 이제 선언을 해야 또 여러분들이 또 지켜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후반에 아, 이 정도 우리는 이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지식공유 문화센터를 좀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고 마음대로 오셔가지고 또 24시간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모습을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전반기 내에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차도 즐기시고 그 다음에 교육도 이렇게 즐기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통하고 있는 온라인 컨텐츠들이 여러 업체들한테 지금 현재 유통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과 많은 그룹들과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프런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무료로 교육들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엄청난 거죠. 학교에서 이 정도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100개 그룹과 그 다음에 10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작한 온라인 컨텐츠들이 유통이 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저희들의 교육이 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많이 뛰어야겠죠. 네, 이것들 하기 위해서는 이 분위기들을 막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컨텐츠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좋은 컨텐츠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인 기업가하고 1인 저자를 위한 강의들을 좀 많이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1인 기업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분들하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혼자 이렇게 기업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아니면 저자, 근데 저자만 하기에는 이제 돈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강의를 좀 보통 강사를 같이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어려워하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혹시 1인 기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좋은 그런 컨설팅과 그 다음에 이런 유통 컨텐츠 만드는 그런 제작 유통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도 다 만들어지면은 한번 공지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특강 형태나 아니면 정규 과정으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다 되면은 뭐 사업도 이제 활성화되고 기존에 있던 것들과 많은 시너지들을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가 주이기 때문에 주 사업이고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가 주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요것들을 뭐 이렇게 공유하고 하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지만은 이쪽 분야에서도 이만큼 이게 다른 대중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컨텐츠 이런 것들이 항상 저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미있게 더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IT 보안이나 IT 쪽 그 다음에 이렇게 1인 어떤 책 쓰기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제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